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아, 무슨 얘기 드렸어요? 네? 무슨 얘기들을? 아, 우리 저기, 우리 조수희 씨가 MBC 탤런트잖아요. 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연기를 되게 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어. 연기 잘해? 하고 물어봤죠. 예. 오. 원래 탤런트 출신이죠? 네, 공채 탤런트 네. 출신이죠. 아, 난 못 이룬 줄 알았어. 아, 팔방미 출신. 그럼요. 뭐 못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요. 자, 그건 그거고. 갑자기. 에이. 자, 지난주 우리 배운 거 네. 복습을 오늘은 네. 반장 말고 누가 그래, 좀 잡아주시자. 맨날 반장만 하니까. 그러니까. 조수희가 제가 봤을 때 요새 저기서 갑자기 나야? 탤런트거든요. 수희 학생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과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어, 그렇죠.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전에 이제 너무나 많은 세세한 법들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이 계속 더 늘어나게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이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잘했다 잘못했다의 기준이 되지 하나님의 정작 사랑을 품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예로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율법사위를 가시다가 안식일에 이거를 따는 건 되는데 비볐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제 걸고 넘어간 거를 이제 저희가 시작으로 해서 앞뒤에 뭐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안식일날 고쳤던 이야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맞아. 더 자비 알아야 된다는 거를 배웠죠? 네. 네. 네 잘했어요. 어, 네. 어, 너무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역시 팔방민. 한 10년 복습했는데 우리 상훈 씨가 네. 오늘 첫 복습인데 어이, 아주 잘했어요. 아, 네, 그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 제가 이렇게 할 때 아, 그 목사님도 제 그 복습하는 거 듣고 이렇게 답답해 하셨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와 답답해. 야, 그래서 진짜 교만하다. 어, 그만한 게 아니네. 아이고 알아도 쟤인가. 오늘 수업 누가복음 18강 제자들을 부르시다. 오늘은 네. 그 우리 제자들 얘기 좀 합시다. 아, 나 제자들 누가복음 6장 12절서부터 네. 19절까지 19절까지 네. 여기 오늘 거꾸로 우리 상훈 학생부터 이렇게 쭉 네. 두 절씩 한 절씩 그냥 어? 읽읍시다. 네. 한 절씩 두 절씩 네. 읽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두 절씩 읽으면 될까? 네. 네. 아 그럼 두 절씩 그냥 읽으세요. 네. 그럴까요? 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네. 네. 네, 잘 읽으셨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죠? 네. 예,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제자의 범위를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하면 보통 우리가 열두 제자를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죠. 네. 네. 이 중에서도 세 명은 핵심 그룹입니다. 네.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네. 꼽을 수가 있죠. 근데 또 이 사람들만 과연 제자들이라고 부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사도들, 이 사람들을 보통 사도라 그러죠. 사도. 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제자예요. 네. 네. 네 다른 사람들. 또 무리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뭐죠?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대하시는 방식과 또 이들의 그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준은 다름의 수준이지 높고 낮음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오죠. 예.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그런 변화가 결정적으로 일어납니다. 아,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고3 때. 이제 여름이었고, 역시 저도 수련회 때. 수련회. 수련회가 참 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예.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고3이 수련회를 참석하는 예는 극히 드물죠. 예. 한국, 네. 맞아요. 한국 사회 현상에서. 근데 저는,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갈 형편도 안 됐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고 계셨고 네. 그래서 빨리 졸업하자마자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 하고 장사를 하려고 대학을 안 가려고 하니까 자연히 3학년 2학기 여름은 제게 굉장히 그 지루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여름마다 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고3이 몇 명 참석했나 봤더니 딱 두 명이에요. 아. 저하고 또 한 명. 오, 예. 목사님 아들. 아. 목사님 아들은 꼭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 참 목사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참 고달프고 슬픈 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제 친구죠. 예. 지금 뉴욕에 사는데 그 친구하고 둘이 덜렁 참석을 했다가 그게 이제 소명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콜링을 받는다. 저도 부름받을 때는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예. 왠지 이 길에서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맞다라는 판단 때문에 거기서 헌신을 하게 됐고 그 후로부터 뭐 고민 없이 그 길에서 고민도 방황도 해본 적은 없어요. 은혜죠.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역사적인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을 뽑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네. 이 자리가. 이 본문이. 네. 열두사도. 자, 이제 보십시다. 이때에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칠판을 좀 보세요. 이때에. 이때라는 말은 광학생. 네. 어느 때를 말할 것 같아요? 이전 말씀이랑 연결될까요? 당연하죠. 그러겠지. 네. 의논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아니, 안식일 사건이 있었던 그때. 아, 안식일 사건이 있던 안식일에 그때. 안식일에 이제 그 병자를 고쳤을 때. 고치고 그렇죠. 나서 이제. 항상 그 성경의 텍스트가 결정이 되면 문맥에서부터 보라 그랬죠. 문맥. 네, 그러니까 네. 앞에 이렇게 끝이 나죠.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우리가 가다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네. 지금 분위기는 안식일을 계속 어기고 들어가는 네. 예수님을 사람들이 완전 분노했어요. 네. 이럴 수가 있나. 목숨 같은 안식일인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목숨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시는데
오히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네. 분기탱천에서 맞아요. 노기가 가득해 예수님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겁박하는 겁니다. 네. 이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요. 이때. 네. 바로 그때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생활의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 패턴은 그 사람의 단순한 행동 방식을 넘어서 네. 뭐가 담겨 있는 거지? 이 패턴에는 가치관. 네. 그렇죠? 네. 가치관이 늘 이 패턴에는 담아져 있게 돼 있어요. 자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나? 맞아요. 꼭 이럴 때는 이 패턴이 나한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관. 자기의 습관. 습관은 뭐죠? 가치관은 습관이 패턴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패턴이 있다고요. 이때에 보니까 문맥을 찾아보니까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공격하려고 시비를 걸려고 의논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피하세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 패턴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열광하여 몰려들 때. 네, 그때도. 그때도 피하세요. 네. 근데 그때 꼭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네. 뭐 이런 현장을 사복음에서 찾으라면 엄청 많지.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죠. 굉장히 많죠. 우리 강호 학생은 요즘 이런 말 알아요? 낄낄빠빠. 아, 낄 때 낄고 빠질 때 빠져라. 예. 네. 그래도 문화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요즘 많이 쓰는 신조어죠? 네.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 귀재가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시는 예수님.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맞아요. 예. 사람이 고난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안 낄 때 끼고 빠질 때도 끼고 빠질 때 안 빠지죠. 다 내가 있어야 돼. 네. 맞아요. 이거 이제 보통 교회 용어로 하구잡이라 그래요. 다 내가 해야 돼. 손에 쥐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켰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네. 이때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요? 기도하러 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의 여기서 또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참 이 패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패턴이라는 것은 의식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쉽게 우리말에는 질이 들었다 그러죠. 공식이 그냥 네. 매일 저녁 9시에 무조건 성서학당을 본다. 이게 뭐가 돼야 되지?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 네. 습관이 돼야 돼. 패턴이 돼야 돼. 네. 바람직하네요. 네? 네. 좋은 패턴. 아침에는 몇 시에 우리 성서학당을 본다. 그렇죠. 이게 패턴이 돼야 돼요. 그게 반복이 되면 뭐가 되죠? 가치관이. 좋은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고. 네, 좋은 습관이. 근데 예수님은 꼭 그때마다 어디를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밤샘 뭐 했다 그랬죠?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묵상을 통해서 유추해낼 게 있어요. 피자 타서 잘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도 예수님 너무 잘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너무 잘 아시고 예, 예. 한기 학생 두 분이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영적인 수준을 좀 보겠어. 우와. 겁나죠? 무슨 대화를 무슨 기도를 이렇게 밤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5분만 하면 세계 모든 기도를 다 끝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자주 본 친구들이 할 얘기가 더 많거든요. 옳지. 오랜만에 본 사람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핵심만 얘기하고 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더 잘 알기 때문에 할 얘기가 그러니까 그 기도가 더 이렇게
할 기도가 많으시지 않았을까? 대화가 더 많지 않으셨을까? 자, 할 내용이. 종합은 나중에 합시다. 네. 네, 그 정도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광학생.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친하고 또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려면 일단 대화가 서로가 잘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역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위로 어떻게 받으시고 뭐 이런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화? 정확하게 아버지와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네. 교제. 피처가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긴밀한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향기 학생이 대답한 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만나면 별 얘기 할 얘기가 없어. 오랜만에 기도 호구조사밖에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만날수록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도 많아져요.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맞아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적 맥락은 교제입니다. 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 사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헌신을 강조해요. 헌신, 네. 그래서 헌신, 밑도 끝도 없이 헌신만 하다가 헌신짝이 되나. 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네. 그 텅 비어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지? 난 여기 왜 있지? 모든 게 호모가 갑자기 밀려오면 거품이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을 때에도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앞으로 넘기면 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네, 잠깐 보세요. 네. 여기도 지금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 오르죠? 산에. 산에 오르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지금 바라본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설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장차 이 땅을 향한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누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이 제자들의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게 자격이에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제자로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정체성이에요. 가끔 우리는 아유 나는 저주받은 몸뚱아리야. 누가 했던 말이죠. 네. 누가 했던 말이죠. 네.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참 매서운 네.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자꾸 끝까지 내게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자격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자. 그럼 우린 누가 원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쉽게 얘기하면 수의학생을 원하신다는데 거기서 무슨 논리가 필요해?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주님이 네가 필요하다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해? 그렇지 거기다 대놓고 사랑한다는데 왜 사랑하는데? 뭐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지. 좋은 좋은 거지 왜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 그렇죠. 좋은 좋은 거지 왜 좋은 게 어디 있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았다는 게 제자들의 기초예요. 기초. 김상훈 학생. 알겠어요? 네. 예. 네. 예수님이 아 예. 원하시는 예. 축복 받은 분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간이라도 언어에서도 일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이들을 지금 뭘로 불렀죠? 자, 제자로. 14절을 보세요. 이에 얼마를 세웁니까? 12.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자, 함께 있게 하는 게 먼저예요? 전도해서 보내는 게 먼저예요? 함께 있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순서가. 근데 우리는 자꾸 먼저 일 먼저 하려고 그래. 맞아요. 일 먼저. 아니라니까요. 우선 우리가 왜 주님께 원하는 자가 되었는가.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은 나 좀 데리고 싶은 거야.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 머물고 싶어. 나와 교제 좀 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건 됐고 제가 하겠습니다. 막 계속 뭐 빨리 시키십시오. 시작하자. 제가 진짜 이건 그 실화. 결혼식장에 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결혼식은 주로 이제 그 목회자들 결혼하는데 아무래도 갔겠죠? 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뭐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테이블에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옆에 분이 목사님인 것 같아.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 때인데. 근데 이분이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산에서 얼마를 기도를 하고 뭘 준비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10년치를 준비해 놨는데. 10년치? 진짜. 우와, 10년치 어떻게 준비하지? 쉽지 않은데. 난 이제 일주일도 준비를 안 했는데. 우와. 10년치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10년치 설교를 지금 2, 3천 편. 숫자가 기억이 나. 2, 3천 편. 준비를 했는데 왜 날 안 부르시냐 이거. 그래서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네, 거고 그건 하나님이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기다리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 시켜 먹으려고 애 낳는 엄마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치 맞아요. 딸내미 뭐 어떻게 좀 수입 좀 잡으려고 낳지 않았죠. 네. 예, 네, 그런 부모는 없어요. 맞아. 그냥 걔가 내 앞에서 꽃봉오리처럼 피어나고 자라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무슨 부모의 은혜요, 자녀의 은혜가 더 크지. 그럼요. 걔 때문에 제가 일을 하죠. 맞아. 자녀 때문에 부모가 맞아요. 부모가 살고 부모가 희망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 근데 자꾸 이 순서를 바꿔요 우리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슨 사명단체 같아. 맞아요. 뭐 예. 일하는데 네네네. 일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예. 그런데 우선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이 너무 귀한 분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도도 하러 뛰어나가고 선교도 하러 만사를 제쳐놓고 맞아. 가는 거지. 너 전도하고 오면 너 선교하고 오면 맞아. 내가 사랑할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백송이 장미꽃을 들고 밤새서라도 대문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사랑하는데 그거 못해?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그런데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대문 앞에 밤을 새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죠. 무슨지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굉장히 어색해. 함께하는 훈련. 예수님과. 맞아. 그러면 황호 학생. 네. 자기 생각에. 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이런 식으로 매일 경험하고 있다.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함께함을 경험하는 건 일단 큐티 할 때 그래도 함께 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롭게 지금 안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무. 네. 춤을 이제 만드는 거. 워십. 그 작업할 때 음악을 찬양할 때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함께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네네. 예, 그런 것도 충분히 함께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예, 누구나 삶의 모양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패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늘 이 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열두를 세우는 거죠. 오늘 이제 최초로 돌아가십니다. 네. 네. 누가복음 6장 보시면 여기에는 그냥 마가복음에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뭐라 칭하셨다고요? 사도라 칭했어요. 사도.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 두 단어가 합해진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포라는 말은 따로 그 뜻이에요.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데 부르려면 너 이렇게 하면 딱 너 둘만 나한테로 와. 그러니까 따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스텔로는 바로 세우다. 세우다. 따로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세우다. 그걸 합해서 아포스텔로. 사도.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도. 자, 이렇게 해서 따로 구분해서 바로 세운다가 사도예요. 네. 그럼 이 사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두 번째는 헌신하는 자와 봉사자란 뜻입니다. 헌신과 봉사자.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과 같냐면 전쟁터에 총을 들려서 내보내는데 전혀 총알이 없어. 아니지. 군사훈련 없이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총 쏘는 법도 모르고 네. 전쟁의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딱 총알 받죠. 네. 그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해서 바로 세워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로. 네. 아포스텔. 이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죠? 헌신자로, 봉사자로,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낸다. 그 뜻이에요. 네. 그걸 우리말에는 사도라 그럽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사도는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있다. 네. 땡. 없다. 사도는 오늘날에는 없어요. 없어요. 아, 제자 사도. 사도는 이때 직접...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네. 아, 왜? 아, 네. 이거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우. 제자는 지금 있다는 사람들은 소위 신사도들이죠. 그렇죠, 신사도. 그렇죠. 예. 예. 상훈이 오빠가 칠판이 지워지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이 왜 웃지 못했는데 지워가지고. 네, 괜찮아. 생각날 거예요. 자, 첫째. 사도들이 왜 단회적인가 하면 사도들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세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네.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돼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사도 신경이 뭐예요? 신경. 사도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사도 신경의 고백을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네. 이 사도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오늘날에도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네, 좀 나와야 네.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또 성경은 다른 성경이 쓰여질 수 있죠. 네. 있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없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네네.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기신은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교회도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사도들과 함께 설립한 이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교회밖에 구원은 없어요. 네. 거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로카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하나의 교회. 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 교회.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직은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네. 오늘날 목사는 사도가 아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소위 저기 그 교계에 자기가 사도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이 그건 이단이에요. 네, 네. 알겠어요? 네. 네.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진짜. 그 간단한 유혹에 대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모르니까 사도래 사도 이러면 또 이제 훌딱 넘어가서 그렇죠. 돈 바치고 인생 바치고 시간 바치고 네. 망가지는 거죠. 그래. 자, 성경을 다시 보십니다.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2명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어느 분이 네. 쓴 글입니다. 글인데 회사의 12사도들이 무슨 프로젝트가 하나 제시가 되니까 지원을 했어. 베드로도 지원하고 네. 안드레도 지원하고 야고보도 지원하고 요한도 지원하고 유다도 지원하고 다 12명이 다 지원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인사부장이 12명의 프로파일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네. 누가 가장 적합할까? 이건 이제 심사를 다 했어요. 이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총평. 12 제자들에 대한 그 총평. 인사고가 나왔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첫째. 그냥 봐도 알 것 같은데. 뭘 봐도 안 돼. 자, 아, 보세요. 성경을 봐도 안 돼. 개념 없음. 이해력 부족. 부적응자들. 부적. 관리 능력 전무.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몇 개만 소개를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심원. 정서불안, 다혈질, 조급증 환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안드레, 리더십 부재. 그 누구 이렇게 데려다주고 안내해주고 소개 잘하는데 너희 앞장서서 이거 해. 전혀 불가능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리더십 부재. 도마는 회의주의자. 네. 아, 그치. 뭐만 시키면 부정적이야. 전혀 이 조직 사회에 낙심을 유발시키는 낙심 유발자. 그다음에 마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 세리잖아. 유대인들의 세리는 가장 네. 경멸의 대상 네. 아닙니까?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너무 정치적이에요. 네, 그렇죠. 야망가고. 아, 그렇지. 그다음에 예수님 오른쪽에 유일하게 한 명이 추천이 됐어요. 인사 과장을 통해서 가론유다. 가론유다. 유다요? 유다가 추천이 됐어요. 능력 면에선 뭐 합의를 회계 업무 잘 보죠. 영어 판단 빨리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배웠죠. 네. 그러니까 12명에서 유일하게 사장님에게 추천을 된 사람이 가론유다예요. 이건 이제 글이에요, 글. 누가 네네네. 이제, 픽션으로 이제 가상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부적응자. 개념 없음. 무능력. 다혈질. 관리 능력 부족. 자, 근데 실지가 그래요. 네. 우리의 실지가. 모습은. 그치. 근데 문제는 그들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네. 그 외엔 이해가 안 되는 조직이에요.
아니 이런 잡동사니 같은 조직으로 어떻게 미래를 전망했을까? 자, 근데 여기 놀라운 아이러니와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을 다 읽었어요. 4장 34절을 여기 우리 한기 학생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잠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우 학생 읽어보세요. 네. 그다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스톱. 자, 광우 학생. 네. 저를 보세요. 여기 가장 눈에 띄는 이해될 표현이 희어져 뭐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면 뭐만 하면 돼요?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죠. 그냥 놔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 네. 이걸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 그것도 못해? 어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서부터 100까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누가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딱 하나만 봐요. 네. 뭐 보죠? 순종. 그렇지. 네. 순종. 자, 지난주에인가 강의 시간에 순종을 하기로 하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그러나 안 하기로 하면? 핑계만. 핑계만. 아, 맞아. 핑계만 만들어지는 아, 거예요. 네. 이게 진짜입니다. 네. 우리는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꾸 거기 쓰임 받고 부름 받은 줄 알아요. 네. 그 착각을 버리라고. 네.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좀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또 늦게까지 설교하고 몸이 막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1시부터 막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속이 상했을까요? 피곤했어요? 예? 네? 피곤해서. 피곤해서? 그건 아니에요.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왜 자꾸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일을 시킵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갈수록. 저희만 드는 줄 알았더니. 아, 저희만 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 우리는 너무너무 이 거룩한 일을 만지작거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붙들려 쓰임 받기에는 갈수록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는 네.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게 너무 슬퍼요. 네. 예? 예수님도 참 딱하시다 라는 생각도 때로는 들고 근데 어떡합니까? 하라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니까 그분 믿고 또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딱 철판 깔고 오늘도 또 그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 네. 야, 남만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게. 자, 그런데 또 그러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절을 수의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오, 자, 보세요. 수의학생.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둘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죠. 뭐 하러 거둬?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 일 아니지만 네. 주님이 그 즐거움에 우리를 넣어주셔, 끼워주셔. 그러니까요. 함께 즐거워. 항상 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이 잡아가지고 그 승리의 행렬에 계속 끼워넣는 거예요. 네. 들어가,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조수인 너 일로 들어가. 감사합니다. 김상훈 일로 들어가. 우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움을 경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단어 한 절 쉽게 못 읽어요. 네. 이 감격 때문에. 우리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시는구나. 끝.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끝이에요? 어, 마지막에 여운이 너무 좋아. 그냥 먹먹하다. 그렇지. 아,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네. 믿을 수 있게 믿음도 맞아. 주셨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거두게 하셔서 같이 기뻐하자 하는데 우리는 계속 불평해.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거. 어, 막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뭘 좀 보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때로는 그 수덜거리기도 하잖아 우리가.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치. 자꾸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죄송한 것 같아. 맞아요. 와 정말 한 주 동안 이 감동으로 진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네. 주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평생 그 승리의 대열에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껴주시려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친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엘리사 2. 엘리야 3. 이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